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어디 서울 경기 지방은 어제 밤에 비가 온 곳도 있었다는데 여기는 비 안 오고 그냥 바람만 살랑살랑 불고 있네요. 아, 제가 어제 집에 에어컨 교체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제가 다육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제 그 중에 하나 작은 아주 콩분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깨지고 다육이만 밖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다육이 얼굴이 좀 작으니까 밖으로 떨어졌나 봐요. 떨어졌는데 오늘 찾으러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요 입장 두 개를 다 발견했어요. 다른 건 2두짜리였는데 다른 건 다른 분이 주워 갔을까, 다른 데 떨어졌을까, 10층이니까 바닥에 중간에 걸렸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뒤지고 또 뒤졌어요. 한 10분은 뒤졌을 것 같아요. 아, 참 생각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도 이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입장 이 두 개 발견하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죠. 이게 뭔지 이런 마음이 뭔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업하면서 또 큰 화분도 하나 귀퉁이에 막 깨지고 나중에 그분 가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이제 이 복잡한 환경에서 제가 나름대로 치운다고 치웠지만 얼마나 그죠 힘들었겠어요. 그죠 작업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수월했을 텐데 제가 이거 치워주고 하느라고 더 나름대로도 힘들었고 또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의 이 식물이나 진짜 이런 다육에 대한 애착이 뭔지 정말 이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베란다가 이게 뭐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래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아울러서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몸뚱아리는 어디로 간지도 모를 이 다육이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참 다육이나 식물이나 이 종류도 많지만은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무리 여러 종류의 다육과 화초가 있다 해도 또 다른 아이가 보면 또 이뻐요. 뭐 명품이나 뭐 이런 쪽에 막 또 집중하는 분들 또 그런 자기 취미에 막 그렇게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제가 다육이나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양을 좀 늘리지 않았으면 진짜 이뻐요. 이쁘기는 한없이 이쁘고 보는 것마다 이쁘고 이거 봐요 얼마나 이쁜가. 그래도 최소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주고 우리 키우면서도 조금 사랑을 듬뿍 많이 주고 관심을 좀 더 많이 주게 되겠죠. 작으면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 그제 제가 베란다 정리하고 하면서 그래서 다육이나 식물 키우는 분들도 제가 진짜 저희 베란다가 얼마나 넓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지만 조금 조금 마음에 제 마음 같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됐으면 싶어요. 제가 원래 꽃을 좋아했지만은 다육이 키우면서 더 다육이의 매력이 빠지고 다육 키우시는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또 이런 식물들 보면 또 이런 식물들이 또 신비롭고 이쁘고. 아이고, 이렇게 중얼중얼 비도 안 오는 흐린 날에 이렇게 중얼중얼 해보네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다육생활, 식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덜 늘리고 소량으로 진짜 예쁘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 몇 마디 해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제어가 안 된다고 하나요?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셔요. 근데 안 키워보신 분들은 이거 봐요, 얼마나 예쁜가. 이러니 안 난다면 그것도 비정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많이 느리지 말자, 느리지 말고 예쁘게 키워봅시다 하면서 또 예쁘다 합니다. 아유, 또 중얼중얼 흐린 날에 푸념 같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러나 저러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